이렇게 에어팟 낀 다음에 이렇게 모자든 머리든 이렇게 가려봐. 재준이 야광복이 극한 직업. 그니까. 메론색. 아, 그거? 그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는 메론색이 아닙니다. 아마 그 뭐지? 색깔을 보고, 어, 이게 왜 탄이랑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청량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드레스 코드였어. 탄소봉 아닙니다. 팝봉? 아, 소다라서 팝. 접근은 좋았지만 아닙니다. 자, 사실 청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이 정도면 스포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의견과 탄, 뭐 이런 거, TAN 연관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건가? 원만한 합의를 봤던 결과였습니다. 철봉. 어, 철봉 신선하다. 철봉으로 했어야 됐나? 철봉은 생각 못했다. 아, 오늘 텀블러는 어제 내가 회사에 두고 갔어요. 회사에 두고 가가지고 이제 다른 텀블러 이렇게 쓸까 하다가,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감성커피 가서 한번 사서 먹자 해서 그랬어요. 왜 우리랑은 합의를 안 봐? 난 합의 볼 의향이 있어. 난 합의 볼 의향이 있는데, 좋아하는 성혁이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는 걸 어떡해? 나는 그러면 항상 소다들한테 혼나고, 어? 멤버들한테도 혼나고, 굉장히 슬퍼. 립밤이요? 아니요? 안 챙겼습니다. 미치겠어요. 아, 내가 어젠 챙겨 나왔거든? 근데 오늘은 까먹고 못 챙겨 나왔어. 왜 이렇게 까먹고 다니는 게 많을까? 아, 이제 서 실장님께서 모니터 중입니다라고 달았네요. 예, 지켜보고 있다고. 어떻게 뭐, 우리만의 비계를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글로 올래요? 아, 김치냉장고 발언은 수거해야 된다고요? 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포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제 성형이가 골라서 상품으로, 안마 의자랑 김치냉장고 쏜다고. 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 준비할 시간 줄 거예요, 아마. 주말쯤에 라방에서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성혁이한테 미리 고맙다고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우리 든든한 후원자 성혁군이. 네. 성혁군께서. 라방공지 그럼요. 올려야죠. 단체로 한다 그러면 라방공지는 올리고 하지 않을까. 오늘도 옆방 부금 잘 깔려있죠? 하나 둘셋 성혁아 고마워. 어쨌든 오늘 수요일인가? 여러분들은 수요일 뭐 일하고 학교 갔다가 잘 보내고 있나요? 퇴근하고는 뭐 하려나? 아직 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치. 부금 어쩔 수 없어. 빵빵해. 수영하러 간다고? 오, 운동하러 가고. 청주를 갔다 왔어? 진짜로? 좋겠다. 청주?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
일하는 중이라고. 아이고 아직 일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긴 아직 좀 이르긴 하지. 5시 반 정도 됐으니까. 칼퇴 하려고 시간 보고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칼퇴까지. 네. 육아를 하고 계시고. 선업지 시작했는데 재진이 와서 끄고 달려왔어. 선업지가 그거죠. 선지오쿠티어라는 그 드라마. 아주 요즘 핫한 것 같더라고. 아, 운동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다들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군요. 이렇게 또 배우고 갑니다. 나도 수요일을 열심히 살아야겠어. 점액추는 사실, 아, 내 점액추는 센스가 없는데. 점액추 뭐 있을까? 점액추라. 오늘은 왠지 보쌈이 땡기는데? 다들 배고픈 시간이구나, 이제. 10호로 얘기해달라고요? 10호로. 10호로는 다들,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준쪽이를 아쉬워하고 계시길래 잘못 얘기했다 화를 돋구겠다 싶어서 자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봐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 퇴사했는데 딥블루 이력서는 어디다네요. 딥블루가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채용 공고를 올리지 않고 한 10년에 한 번 채용 공고 올릴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잘 노리셔야 됩니다. 재준이 얼굴로 다 용서된다고? 아, 10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아, 10으로 재준이 얼굴만 재밌어. 아이고 고마워라. 뭐, 아, 그렇죠. 구독 예약하기로 했잖아 우리 10대형으로. 아 딥블루? 그치 뭐 성혁이 온다 그러면은 딥블루가 10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우린 계약서 없이 의리로 가는 거야 성혁아. 알았지? 계약서 없다. 그냥 합의 보는 거야 우리는. 네 딥블루가 10이죠 그죠. 예, 아무래도 아티스트를 위한 또 여러 지원이 있을 테니까 그게 진짜 의리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딥블루 몇 년 차냐고요? 딥블루가 제대로 만든 게 2년 됐나? 상혁이 노예라뇨. 우리 딥블루는 정말 가족 같은 회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의리로 서로에 대한 그 비전에 투자를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서로 리스펙하면서 너 이거 하고 싶어? 그래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아 여러분 자꾸 띄어쓰기로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에, 하청에서 노예가 되는군요 라고 우리 성혁군이 다 하셨는데 하청에서 레벨업 하는 거죠.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되는 거지 친구가. 엄마 수진이가 나쁜 거 배웠어요. 에, 맞아요 제가 이런 것만 배웠습니다 12년 동안. 다들 성혁이한테 도망가라고. 아니야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몸이야. 예. 잘 컸죠? 그죠? 예. 나는 갈게 잘하다 가렴 벌써 간다고?
아니 왜 다 청혁이 보고 도망가려 했는데 왜 도망가지? 악덕이사 이제주 가족 같은 거 제일 위험한데. 그래도 이왕 할 거면 분위기가 좋으면 좀 편안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디 내놔도 되겠어. 그럼 절대 당하지 않는다고. 제주 좀 부자 되겠다.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얼마 쓰고 있나. 아. 회사 복지 뭐 있냐고요? 회사 복지는 자율 출퇴근에 쉬고 싶은 날에 쉬고요. 경조사 참석하고요. 뭐, 예. 서로 반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준 매일 보기. 점심 제공이요? 그거는 제가 기분 좋은 날에 제공됩니다. 예. 자율 출퇴근이잖아요? 만약에 그 출근하는 시간에 내가 있는데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 점심이 나가는 거죠. 예. 가족 같은 그 분위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율 출퇴가 무서운 건데 집에 못 간다는 거잖아. 아, 잡지 않아요. 다만 그러지.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작업하는 친구가 여기서 들어갈게라고 하는데 막 시간이 애매하게 막 새벽 1시다, 2시다 그러면 이왕도 늦었는데 지금 가려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지성이는 딥블루인가요? 매번 식사 제공하시던데. 딥블루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청이죠. 예. 지성이는 네. 아니 약간 연습생 개념이에요. 약간 키워줘야 되고 하는데 연습생은 사실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벌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하는 거죠. 라꾸라꾸 사주냐고요? 라꾸라꾸 널려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리고 여기 쉴수 있는 공간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 라꾸라꾸로 도배해 드릴게요. 가득 차게 해줄 수 있어요. 꼰대. 아, 사택 제공이 되냐고요? 뭐죠? 그게 숙소? 숙소는 이 주변에 자취하는 딥블루 직원들이 많아요. 예, 골라서 주무시면 됩니다. 예, 딥블루 다단계냐고요? 비슷해요. 예. 그냥 뭐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건데. 저질이 예. 회사 위험하네. 왜 회사에 침대 있냐고? 우리는 사무만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혼자서 막 이제 막 떠올릴 때 가끔은 누워서 눈을 감고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용도인 거지. 여러분들이 사무부는 책상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방은 제 방이 아닌데 재영이 형 방인데 여기도 라꼬라꼬는 아니지만 충분히 누울 만한 소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워서 일해도 되냐고요? 실제로 몇 명은 누워서 일을 합니다. 노트북이 있으니까 그냥 맥북 켜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너무 좋아요. 이 방이 좀 밝다고요? 옆에 조명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우리가 여기 위에 이거를 껐어요, 여기를.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조명을 켜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서 비춰질 수도 있고. 재영이 형이, 이거는 박수 드려야 되는 건데, 이쪽 방에 스피커와 마이크를 바꿔주셨습니다. 와이어 최고. 재준이 방도 조명 놓자. 아, 조명이 있는데, 조명을 복도로 빼고, 나는 어두운 게 좋아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조명은 조명했어. 아니 조명은 준 때가 철벽 방어해가지고 조명 빼고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가 있는 거구나. 아, 그게 아니라 옆방에서 이제 작업을 하니까 비켜준 거죠. 뭐. 메모장 켜서 조명을 활용해. 어, 그럴까? 자. 밝아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자. 어때? 약간 내 얼굴에 빛이 들어오나? 아, 시력 1.5니까 괜찮다고? 이쯤 되면 이제준 장바구니 목록 침이 궁금. 아, 근데 사실 별건 없어요. 뭐, 계란 같은 거 시키고. 우와. 최근에 그거 샀던 것 같은데? 그, 이게 왜 텀블러 세척하는 그런 거. 솔? 세척솔? 그냥 좀큰거 갖고 싶어서 큰 걸로 바꾸고. 6시 퇴근인데 나도 라방 보고 싶다. 6시 퇴근이면 이제 슬슬 짐 싸도 되지 않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학교 점심시간에, 그, 이렇게, 가끔 몸이 먼저 이렇게 나가, 문 쪽을 향해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팩이 불가능하겠지? 뒤집게요. 뒤집개는 샀습니다. 아마 스테인리스로 샀을 거예요. 나무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처음에 썼던 뒤집개가 나무였어. 근데 그게 이제 좀 불편하더라고. 빈티지 캠 후기 구해요. 빈티지 캠은 사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따로 찍으러 가려고. 주말에 시간 내서,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그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끼리라도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확실한 거는 지금 대충 만져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좀잘산것 같아. 이걸로 이제, 그냥 컨텐츠 같은 거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퇴근길 지하철 사람 너무 많아. 나도 그래서 대중교통은 퇴근 시간은 정말 참 많이 피하려고 해. 어제 날씨 참 좋았는데. 그래서 어제 저희는 또 이제 팬콘을 위한 무언가를 찍었죠. 근데 빈티지 캠이 생각보다 그 단순해가지고 쓰기도 좋은 것 같아. 작업 말고 뭐 하냐고요? 연습하죠. 매일 반복되는 이재준의 삶. 가끔 운동하고요. 네. 가끔 게임하고요. 어제 야식 먹었냐고요? 아, 어제 야식 먹었죠. 약 먹기 위해서. 지준이 염색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염색하고 싶어. 나는 검은 머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검은 머리도 좋지, 흑발도 좋은데 염색도 좀 하고 싶어. 너무 막 밝은 색깔 말고. 팬콘에서 빈티지 캠으로 사진 찍는 거 어떠냐고요? 일단은 가져가긴 할 건데 멤버들이 잘 협조해 주겠지? 작업, 연습, 운동, 게임 말고 뭐 해? 소다랑 시럽 생각? 말은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아마? 그거 말고는 할게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루 종일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소라게냐고? 왜? 약간 부끄러워하는 그 모먼트 같아 보이지 않았어? 아니야? 별로였어? 알았어, 그만할게.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 아니야, 아니야. 부끄러워서 눈을 가린 거지. 원래 그거 알지? 약간 그좀 이렇게 떨리는 거지. 눈을 마주치기에는 얘기하기 좀 떨린 거야.
저번에 얘기한 거랑 다른 거 같은데? 어떤 거? 흔들리는 동공 가리기. 아니야, 아니야. 시선은 고정돼 있었어. 소라게 잘 개탔다. 콧구멍이 확장된 것 같았다고? 아니야, 원래 콧구멍이 약간 커서. 아, 괜찮아요. 우리 생각 그만 좀 해. 안 돼. 내 활력소야. 내 비타민이고, 내 자장가고, 내 이불이고, 내 카페인이고. 어, 커피 다 먹었네. 오늘은 반지 안 했네. 오늘은 반지 안 하고 나왔어요.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시브로스포는 어땡? 아, 어땡. 신의 21도 찍은 거 봤어요. 맞아, 신의 21도 찍었어요, 여러분. 어, 이제 유보들이 있으니까 유보들이랑 같이 해서 신의 21 촬영을 했었고, 스포를 하자면 달달한 모습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사실 반응은 이제 저도 익히 봐서 알고 있으니까 약간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면 좀 롱런 할 거잖아요. 네. 오래오래 할 거니까 그거 알죠? 참 이런 얘기 하면은 많이 혼날 것 같긴 한데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느낌? 이상 준쩍이가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펭귄 부스터 찍을 때 셀카 찍은 거 있나요? 그럼요. 근데 아마 아 내가 그걸 찍어놨는데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 이렇게 포카용이라든지 그런 게 써야 될 게 있잖아. 그런 거를 찍어야 된다라는 그 공지를 못 보고 셀카를 찍어놨어. 쟁여놨는데 그걸 줘야 된다 그래서 뺏겼지 뭐. 어떻게 된 뭐. 아 포카에 뺏기지 않는 사진들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에. 그래서 그나마 찾은 게 남직사드 그 인스타에 업로드했던 그거였어요. 10으로 증보 나오나요? 아 그럼요. 셀카 강탈당했어. 아 그러니까요. 아 참 내가 그 공지만 미리 봤었으면 미리 빼놨는데. 네, 미리 빼두지 못했죠. 잠시만. 그 사이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네. 까메요? 뭐가? 아 성혁이가 까메요 시켜달라 했다고? 성혁이 까메요 나쁘지 않죠. 할 거면은 다 데리고 나오죠 뭐. 네. 성혁이가 들면 근데 카메라 덜 무거워 하긴 하겠다. 카메라가 너무 무거웠어. 시보라의 멤버들 나오면 재밌겠다고? 나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멤버들이 협조적일까? 장난치기 바쁠 것 같은데?
불포스포라고? 아마 조금 더 정돈된 스토리가 오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또 여러분들의 팬분들의 피드백은 해줘야 되니까. 시보로도 그렇고 팬콘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실 팬콘 준비하는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의미가 깊은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마 이 진짜 약간 어필을 하는 건데 아마 팬콘 준비하는데 멤버들이 이렇게까지 좀 막 탐사도 가고 그 뭐라 하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 직접 보고 검수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되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팬분들이 더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팀 없을 거예요. 고생을 한다는 어필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진심으로 뭔가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보면 참 좋아해 줬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대 기대 중이라고요?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무대도 당연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멤버들이 뭔가 이렇게까지 막 하니까 약간 그런 뭐라 하지? 참 상황이 안타까우면서도 근데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자부심도 생기고 뭔가 그러더라고. 이게 저희가 준비했어요. 이게 뭔가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약간 부족해도 봐주세요 이러고 싶진 않고. 6월 9일 언제야? 6월 9일만 기다리는 삶이야 지금. 형이 여태까지 한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혁이가 웬일로 이렇게 멘트를 달아줬을까요? 되게 감동적인 멘트였어요. 감동적인 멘트인데 요즘에 이제 계속 혼만 나는 입장에서 약간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물음표 하나가 아 미안해. 너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구나. 미안하다 협성이가. 아 미안 미안. 아 물음표가 늘어나네. 미안해 미안해. 바로 혼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 전화 F로 받아달려. 잠깐만. 아니야 성혁아, 나는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방 요청 받으라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너의 얼굴을 보면 눈물 흘릴 것 같아서 라방 요청 받을 수 없어. 네가 항상 그렇게 잘 따라와주고 내 의견 동의해줘서 힘을 실어주고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은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어. 성혁아 고마워. 자, FJ준이었습니다. 라방 요청 받으라고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어차피 조만간에 단체 라방 할 테니까요. 예. 그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 봐 그냥이라고 주어주셨는데 단체 라방 때 제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처음인걸요? 연습 가기 두려워지는 게? 왜나 F로 받아주라 해서 F로 한번 F모드 장착해봤는데 괜찮아요 뭐 하루 이틀 아니니까요 되게 죽 7인조죠? 소라게 F 맞아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항상 그런 마인드로 알아서 먼저 매 맞으러 갔었습니다 어차피 도망다녀봤자 6명 따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빨리 6월 9일 됐으면 좋겠네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 준비한 것들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참 궁금해 이제 좀 단연간 활동으로 이 맷집 길러져 주말에 머리도 보여주냐고요? 아마 머리 바꾼 멤버들이 마음이겠죠. 아마 근데 다들 뭔가 공연 때빵 이러고 싶어가지고 좀 숨길 것 같긴 한데 숨겨질지는 모르겠어요. 잘 가리면 뭐 괜찮겠죠. 아 맞다 형. 응? 염색 안할 거냐고? 해도 돼? 안 된다 할것 같은데? 다 비니 쓰고 하는 거 아니냐고? 뭐 기대감을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거죠. 해버리라고? 성혁이 컨펌이면 되는 거야? 아, 성혁 주안에 컨펌만 있으면 사실 가능하긴 할것 같긴 한데. 어우, 얘기 나오니까 바로 해! 하지마!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내가 블루블랙 한번 했었지? 약간 파란색. 그러다가 색이 빠져서 약간 갈색으로도 갔었고. 괜찮지 않았어? 생각보다? 성혁 주환이 실세냐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성혁 주환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지, 뭐, 함부로 못합니다. 한거 보고 싶다고? 나도 근데 진짜 하고 싶어. 난 사실 이때까지 활동하면서 계속 염색을 하게 해달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트비트 때 처음 했었지. 할까? 그래. 한번 트라이 해봐야겠어. 나 웜톤인지 쿨톤인지 나 몰라. 꿈을 펼치라고? 그래야겠다. 오케이, 고마워. 재준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쁘니까 어쩔 수 없네 오케이 트라이 웜톤 쿨톤 솔직히 나 뭐가 뭔지 잘 몰라 웜톤이 뭐고 쿨톤이 뭐야 실세였던 적이 있어 재준이 아니 없는 것 같아
재준이는 내가 평생 뛸 마라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웜톤. 오케이, 내가 샵에다가 한번 추천 받아서 해봐야겠어. 일단 블루블랙도 좋았었고 갈색도 좋았었어. 미남도. 달달한 메가톤. 약간 이게 닮을 수밖에 없다니까. 다들 장난치는 게 나를 닮아가잖아. 인정해. 어서 인정해줘. 해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모자 쓰기 웃기고. 콘서트 당일에? 에, 그러진 않죠. 평생 완주하지 못할 사랑의 마라톤. 내 인생 계속 기억하실 것 같아. 아, 재밌네. 이렇게 또 한 수 배운다. 이재준만 보고 이재준만 듣는데 안 닮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런가? 예. 이래서 주입식 세뇌 교육이 무서운 거야. 어쨌든 여러분, 소다 and the syrup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이재준은 이제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리러 지하 연습실로 향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또 재밌게 여러분들이랑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쵸. 연습은 가야죠, 여러분.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작별의 소라기 부탁드린다고요? 작별의 소라기라. 요즘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느라. 아, 실패다. 미안. 장난이고.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우리 일단 뭐 팬콘에 못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팬콘 준비하면서 또 이제 컨텐츠도 찍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뭐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이제 학습 능력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 변수들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 10으로도 보면서 기다리고 고마워요. 일단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기대 많이 해줘요, 여러분.